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닥친 그런 박해와 또한 이단의 위기에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느님의 그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밖에서도 굽히지 않고 살아왔던,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참다운 신앙으로 지켜온 그러한 발자취를 우리가 닮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현세 생활에서 편하고 또 즐기고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좀 잡아주시고, 또한 이 박해로 인해서 보존하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더욱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순명의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선 요한복시록은 좀 어려워요. 난해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심판을 앞두는 종말론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좀 위협적이죠. 또 그리고 읽어보면 내용이 그렇게 어떤 시처럼 뭐 아름답고 또 이렇게 뭐 부드러운 게 아니고 경고와 그 다음에 박해 중에서 있었던 그러한 문구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친근감보다는 좀 위협적이고 좀 비친교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요한복시록 또 요한계시록 그러면 아유 그놈의 책,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것은 다른 성경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본문을 나중에 다시 보고 또 다음 주일날 이제 마감을 하는데, 나 다음 주는 이제 성경 강의 총 이제 그 마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 12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했다가는 우리 본당 프린터기가 망가질 것 같아서 저 여러분들 약 30페이지를 해더라도 지금 뭐 100매 이상을 해도 어두워요. 이것도 하루 종일 해야 이렇게 하는 거라서 끝에 가서 좀 회개하고 좀 짧게 해야지 했는데 그래도 길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서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이 저는 희망으로 우리 본당에 프린터기가 좋으려니 했는데 칼라가 아니라 전부 흑백으로 나와버려가지고 이건 아닌데 이래서 할스 그 원을 어디서 풀어요? 이따 PPT에서 풀면 되고.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우선은 이 요한복시록은 내용이 난해인 것 같아도 굉장히 단순해요. 1장부터 우리가 2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첫째는 여러분들 오늘 드린 유인물 중에 6페이지 보면 어떤 게 있어요? 구조가 나와요. 그 하단에 보면 6페이지 6면이죠. 그러니까 마 구조를 해놓고 내용은 크게 어떻게 돼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는 예언자적 경영을 취하고 있다. 약간의 선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 그 1부예요. 그리고 이어서 2부는 전형적으로 이제 본론이죠. 요한 묵시록이 주로 경고하는
스타일입니다. 너희들 이래서 이래서 멸망할 것이다. 첫째 봉인된 거, 두 번째 봉인 편지, 세 번째 이렇게 봉인된 건 뭐예요? 아주 누구도 뜯어보지 않고 마지막으로 봉인을 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느님의 어린 양. 그리고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 부는데 이거는 구약에 있어서 그 계절을 그 절기를 알려주죠. 어떤 그럴 때 그 뿔나팔을 붑니다. 그거에서 나오고 그래서 일곱 번째가 아주 경고의 클라이맥스를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봉인된 편지 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그 나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어디로 향하느냐면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 안 나세요? 또 물어보면 황백히죠 생각이. 이사야서 마지막 65, 66장으로 나가면 거기 어때요? 한번 이사야서 한번 이렇게 펴보실래요? 오늘은 네, 바보라 말 안 할 테니까 66장, 65장, 66장을 한번 보세요. 설마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러 오면서 달랑 고고만 본당 신부처럼 요것만 들고 온 건 아니겠죠? 66장을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오시기 위해서 지금 지연작전 쓰는 거예요. 좀 본당 신부 하도 잘 늦어가지고 늦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해요. 그래서 성가도 1절 부르고 2절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늦은 사람들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본당 신부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는지 아는데 천만에요. 만만에. 그거는 혹시 늦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65장 66장 어때요? 이제 새 것이 온다. 이제 헌 것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저기 이사야서 했는데 이 요한묵시록은요. 바로 이사야서의 그런 그 순서를 잘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도 새 땅과 새 하늘. 그래서 여기 21장 1절부터 22절 5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7면을 보시면 거기에 맺은 말 그 직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나오죠. 이것은 이사야서와 같은 연결을 갖는데 그 어떤 거냐. 그것은 묵시문학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환시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6절부터 21절은 이제 이 요한묵시록을 마감하면서 쓰는 것이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하나는 서원이 있고 어디서 시작하려면 서원이 있고 끝부분이 있는데 그 알맹이는 뭐예요? 첫째는 일곱 개의 편지 그리고 환시들 다시 말하면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는 많은 경우에 상징도 쓰고 숫자도 쓰고 환시도 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고 또 봉인된 편지를 뜯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요한묵시록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보면은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니고 내용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요한묵시록에 그럼 왜 썼을까? 그것은 간단해요. 그때 당시 소아시아를 그래서 불어닥친 그런 박해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격려의 편지고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뜻은 표현은 좀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좀 으시시하고 좀 뭐랄까요 두려움이 있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 요한묵시록의 의도는 저자는 바로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자기 자신이 그 첫 장에서 밝혔듯이 하느님의 환시를 받아서 받아 적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통에는 요한 사도 요한이 파트모스에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가
요한복시록도 썼고 또 나중에 요한복음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하고 어떤 또 더 교회의 또 전승이나 전통에서는 요한이 보낸 첫째, 둘째, 셋째 편지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확실한 것은 우리 그 일곱 교회, 그것이 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죠. 좀 어떤 가상적인 게 아니라 당시 실제 있었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편지를 쓰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환난과 박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사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교를 안 하고 박해를 받지 않아서 그랬지 우리 산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호락호락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세력이라는 거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함, 세상에 주고 있는 그런 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진리를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도 또 악의 세력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많은 경우 유혹도 받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약해지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또 무의미하게 되고 또 신앙의 무감각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뭐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과 함께 그렇게 모든 것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무의미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광야에서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또 포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냉담자들에게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신앙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과정이 크고 작고 짧고 길어서 그랬지 그 나름대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의무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때로는 쉽지만 때로는 힘겹고 어렵다는 거예요. 또 내가 경제사정으로도 항상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묵시록에 또 요한 이런 묵시록에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당시에 요한 복음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 또 그 파트모스 섬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에는 그 당시에 그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게 심한 속에서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미래로 향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희망과 신앙에 항상 그 모든 것을 놓고 희망을 놓지 말고 희망을 갖고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요한묵시록의 취지다 하는 것. 우리가 전체적인 그 맥락을 아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아요. 여기서 쓰고 있는 상징적인 거, 숫자적인 거, 그리고 동물, 생물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을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회비 종교는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거기에 머물고 또 많은 지금도 사회비 종교가 요한묵시록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해석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원만하고 온건한 방법론 그것은 교회와 전승사적인 그런 방법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시작. 오늘 1부죠. 다음은 2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마음을 너무 엄숙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엄숙해서 강의를 해야 되나 마나 그래야 되는데 요한복시로 여러분 겁나요? 걔는 의시시해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한묵시록. 예, 이건 이제 우리가 계시록, 요한묵시록이다 하죠. 예? 아포칼립스라고 그러고 요한누라고 그러죠. 이격이죠. 요한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라틴어로는 우리가 라틴어 많이 익숙해지죠. 아포칼립시스 베아티 요한네스 아포스톨리르 사도 요한이 아예 교회는 예수님 사랑하던 그 제자가 쓴 것으로 아예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아포칼립스는 계시죠. 베일을 벗기다는 뜻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리고 파트모 섬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이제 했는데 이것은 무슨 계시냐? 요한 묵시록에서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계시라는 거예요. 묵시라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뜻이죠. 근데 방법은 바로 묵시문학적인 당시에 이 요한복음만 묵시문학이 있었냐?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사람과 같은 사람 한 그런 얼굴을 가진 뭐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다 묵시문학이 예수님께서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종말에 관한 얘기 세상 종말에는 뭐 해가 흔들리고 달이 뭐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런 거 다 그 종말론적인 표현, 묵시적인 표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묵시라는 말은 베일을 벗겨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그리고 심판자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현현하시거나 계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요한 묵시로 하는 건 그냥 요한이라고 좀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묵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 새겨봐야죠. 그래서 요한이 그때 당시에 썼던 것을 화가들이 이렇게 썼죠. 여기는 이제 그 말을 탄 네 뭐 하얀 말, 검은 말, 붉은 말, 검은수로만 회색이겠죠. 그런 말을 탄 그러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러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째 말이 둘째, 셋째, 넷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누가 그러냐면 빅토르 만스넷 이거 러시아 사람 발음 좀 희한하죠? 반넷 서브 그리고 그래서 네 그 기사들 말을 탄 기사들에 대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묵시록 저자도 우리처럼 종말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뭘 알고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느님께로 성실했던 충실했던 그런 사도고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그것을 확신을 갖고 지금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는 종말에 이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하느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저자는 유대인일 것이다. 왜? 성경 구약 성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하느님이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고 짚어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구약 성서를 많이 인용해요. 그리고 또 구약 성서를 인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신학에 맞도록 각색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위해서 시간의 공백이 필요하듯이 그는 빠른 속도로 자기 백성의 과거 역사를 훑어내려간다는 것. 그리고 그는 하느님께서 어떤 대원칙들 속에서 역사하셨는가를 발견하고자 노력하게 되고 자기 당내에 이르러서는 앞으로 뛰어넘어 그런 원칙들을 종말에 투영시킨다. 하느님 과거에 하셨던 그런 원칙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제가 물어보면 또 얼굴 돌리실라 그러죠. 구약 성서를 통째로 읽어보면 하느님이 하시는 원칙이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아주 쉬운데. 물어보면 딱 앞이 가리죠. 질문하면.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원칙. 노래를 불러라. 그건 아니잖아요. 심판? 누가 심판이래? 맞구만. 더 나아가서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붙이면은 착한 일은 상 받고 악한 일은 벌 받는다. 뭐예요 그게? 권선? 징악이죠. 그것이 하느님의 원칙이에요. 그것은 하느님의 원칙뿐만 아니라 바로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원칙이죠. 그런 원칙에서 이것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박해를 잘 받고 배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로 종말에 주는 그런 하느님의 그런 많은 선물을 받겠지만 너희들이 혹시
이런 시련을 못 이기고 떨쳐나가고 세상에 합해지고 세상에 그런 악의 세계로 들어가면 결국 너희들은 스스로 멸망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로 요한복음 끝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쩜 저렇게 멋있는 강의냐. 요한복음을 저렇게 한 10분도 안 돼서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제가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강의가 별로 아니다. 별것도 아니구만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요. 본당시면 그만큼 겸손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를 좋게 생각할까 봐.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지 않을까. 그게 저희 고문입니다. 진짜 알아들으면 큰일이셔요. 그러나 계시록 깨달은 메시지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인간의 언어는 계시의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아우 말이 부족하다. 뭐로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그런 말 우리 경험 있죠. 너무 좋거나 너무 아주 기쁜 순간에는 야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하느님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숫자며 상징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걸 전하는 수단일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또 빨리 가네요. 그래서 우선 주는 게 색깔을 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색 말, 붉은 말, 검정색 말, 회색 말. 근데 그것은 다 흰색은 좋은 의미예요. 그래도 희망.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이기면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질 거다. 결국은 순교를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붉은 말은 뭐야? 순교자들의 피를 말하기죠. 하지만 앞으로 죽음이 온다든지 서로 죽인다든지 폭력이 있다든지 검정 말은 죽음과 배교고 회색 말은 뭐예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 징조의 말이 아닙니다. 회색 그것도 바로 불행해진다. 병이 내려진다. 그래서 병이 이렇게 만연해질 거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숫자라는 건 이제 나중에 다시 여러분 보겠지만은 3이라는 건 완전성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4라는 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말해요. 동서남북. 예? 그래서 세상을 말하고요. 6자리는 불완전성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6자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한국 사람들은 잘해요. 예, 특히 유대인들이 부수하는 걸 우리는 다 잘하잖아요. 특히 육개장 같은 거. 우리는 종교를 안 가리고 먹습니다. 저는 참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한 게 한국 사람들은 그들이 부수하는 거 다 먹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육에 대해서는 뭘 그렇게 없는데 그래서 육갑이라는 게 있어요. 육갑. 여기 회갑이요. 그게 60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나쁘게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나빠요. 왜? 꺾어진 7이라는 거예요. 7. 3은 좋고 꺾어진 4는 나쁘다는 거죠. 아, 참 저기 7, 7에서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 불완전하다, 불길하다 이런 얘기 있고요. 완전은 여기서 겹친 것으로 불완전이 아주 극에 달았다는데 666이면 6이 나쁜 게 3개 겹친 게 어떻게 돼요? 그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7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 그래서 3하고 7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3, 5. 우리가 뭐 이런 숫자만 가지고서 이거 지금 시간 버릴 게 아닌데. 여러분 이거 읽으실 수 있죠? 강의는 못 알아듣는 걸 처음 시작을 해야 제압을 한다라고 일부러 썼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무서울까요? 이게 뭐냐면 네론이라는 뜻이에요. 네론. 이게 케사르. 체사르 들어보셨죠? 그럼 네론, 체사르 뭐예요? 체사르, 네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로 황제. 여러분들은 너무 지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고 당당하게 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는 이분이요, 이분. 만나봤어요? 이게 재밌는 게 666이 말이죠. 풀어보면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네론 체사르. 네로 황제라는 뜻이에요. 666이에요. 보세요. 이게 레시라거든요. 레시. 또 이게 싸맥이에요. 이게 동그라미인데 사실 원래는 이렇게 싸맥이라고요.
60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레시가 여기 두 개 있죠? 아, 저기, 레시가, 그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있잖아요. 요 꼬부라진 거. 요게 레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요거 공부 끝나고 혹시 히브리어 텍스트 읽고 싶으면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텍스트,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하듯이 히브리어 텍스트 아마 여러분들 공부시키면 본당 신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여러분들 한 시간 이내로 다 읽어요. 아셨어요?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벌써 공부했잖아요. 레쉬 벌써 공부했잖아요. 레쉬. 그 다음에 커프가 요거라고요. 요게 싸맥. 싸맥. 그 다음에 눈이 이게 뭐냐면 요게 눈이에요. 눈. 눈이 몇 개예요? 요게? 눈이 두 개잖아요. 우리 눈이. 여기도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 근데 재밌는 거는 끝에 오는 건 여기 펴져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눈이야, 눈. 벌써 여러분들 히브리어 엄청 공부하셔서 이, 여기 바닥에서 신구교 다 앞에서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지금 금방 히브리어 이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N이니까 N하고 요게 뭐예요? N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R 발음에 네론. 이게 O 발음에 O 발음. 여기 와우 이거. 그래서 네론 케사르라고요. 우리만 옛날 라틴어는 케사르라 그래요. 체사르를. 그래서 666이 사실은 그 나쁜 놈, 우리를 박해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놈, 황제 최고의 권력자를 말하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66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불완전하고도 아주 제일 나쁜 숫자로 말한 거예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놈아 빨리 죽어라.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왜 누구 못 되면은 그러잖아요. 그놈 빨리 안 죽나 이러고. 그리고 또 후회하잖아요. 혼나잖아요. 우리 예수님한테 누구 죽으라 그렇게 기도하면. 그 여러분들 절대 누구 죽으라 기도는 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살으셔서 나를 좀 살아있는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게 낫지. 왜 나를 들들 볶으면 내가 오래 살잖아요. 예? 요한묵시록과 구약성서. 이게 무슨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묵시록 저자는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구약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여기는 구약의 묵시문학적인 표현.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즉카리아서. 그리고 에제키엘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연서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은 시편과 다니엘서를 좀 인용했다 그러는데 주로 에제키엘서의 많은 부분을 인용했어요. 에제키엘서의 가장 특징이 뭘까요? 또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 에제키엘 배우셨잖아요. 에제키엘서 공부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빨리빨리 지나가라. 새 것을 배우게. 그래서 그러신지 몰라도 에제키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성전이에요. 에제키엘서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착한 목자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런 의미, 빨리 메시아적인 그런 영원한 목자, 양들을 발이 부러지고 굶주리고 지쳐있는 병든 양들을 이끌어줄 그러한 누구요? 메시아. 그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강하게 에제키엘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요한 묵시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으면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묵시록. 즉 묵시록을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I love 묵시록 그린 말고 그러나 I dislike 묵시록 그리지 마세요. 예? 예. I fear 이런지 그러지 마시고 바로 묵시록은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아마 나눠드렸을 거예요. 이거 아마 이거는 못 드렸나? 있죠? 네,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제키엘, 즉카리아. 옛날 거라 즉카리아예요. 보세요. 그다음에 탈출기, 다니엘서, 에제키엘. 이렇게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 이 많은 이들 여기서 보면은 봉인된 책에 옥자에 대한 얘기인데 봉인된 네 봉인, 마지막에 세 봉인, 또 나팔 부는 거, 또 두루마리, 성전과 증언자들 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제키엘서, 이사야서. 그리고 즉카리아서 다니엘서가 주로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의 방법론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것을 세계사적인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묵시록을 보면 세계사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건 과장된 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교회 내에 신구약을 통하는 그런 교회 내의 것으로 교회의 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어떤 일부적인 사람은 막 그거 아주 이걸 이단으로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이걸 인용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답은 뭐예요? 이렇게 내용을 많이 쓴 걸 보면 이 사람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연결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준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그 요한 묵시록의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묵시록이 처음에 정경이 되지 못했어요. 처음엔 뭐 이런 책이 다 있냐. 야, 이건 뭐 이해할 수도 없고 뭐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정경, 성경의 정경을 할 때 논란이 있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있었던 책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아가서. 그대의 눈빛을 보면 나는 너무 마음이 설레입니다. 뭔 성경이 이래 이래가지고 그것도 뺐었어요, 처음에는요. 예? 그리고 이것도 뭐 숫자가 나오지 뭐 이상한 뭐 봉인을 뗐다 닫았다 뭐 그래 나오니까 아니라고 했던 논란이 있었던 책이라서 논란이 있는 책은 어떻게 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와 그 교우들이 이 세상을 악의 세력에 또 우리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에 맞서고 특히 박해나 고통받는 그러한 이들에게 선한 싸움을 하도록 지치지 말고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지다 하는 거예요. 저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 요한 사도 요한이다. 또 일부선 아니다. 그거예요. 요점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든 아니든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그가 유대인이고 특히 구약 성서에 아주 정통했고 특히 그들의 모국은 히브리어하고 같이 있었던 아라메어를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필 시기는 언제냐? 그건 여러분들이 65년부터 75년 그때로 본다면 아마 91년도 96년 사이가 아니겠냐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전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건 너무 오래 거기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이 머물고 싶으시면 글로 가보세요. 거기 그 파트모스 가갖고 거기서 2000년을 한번 회상해보세요. 해석 방법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중심의 관점에서 신구약 성서 그것을 떠나지 말라 뜻입니다. 그 내에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회비 단체가 많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넘어서면 아주 극단적으로 흐르고 오히려 사회비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들이 많다.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데요. 그 서원이 있고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묵시록 형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끝에 끝부분을 마무리하는 부분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미 나눠드린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머리말 인사 요한에서 쭉 있고 에베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디라, 사르데스,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이아 교회 이렇게 있다. 이걸 쓰면서 내가 조금 불평한 거는 어디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는 지역을 쓰면 어디 덧나나 왜 이렇게 혀도 잘 안 들어가는 걸 썼나. 그래서 그게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해서 이제 환시 요한 묵시록 묵시적인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천상에 이런 예배가 있고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쭉 나고 여자와 두 짐승 어린 양 심판 예고 마지막 수확 또 바빌론에 내릴 심판.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이라는 거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바빌론. 바빌론은 이 저기 요한복시록 저자가 쓸 때는 바빌론은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빌론은 뭐죠? 당시에 어느 나라가 제일 막강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로마는 멸망할 거다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늘의 승리,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 빼놓고는 일곱 교회 보낸 거, 일곱 교회 보낸 편지, 그리고 묵시문학적인 그러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경고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러한 곳에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자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세상 종말에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에는 바로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이사야에서 마지막 부분과 같다는 거. 머리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말은 자기 요한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했다.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자료는 이렇게 다 드렸어요.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좀 멋있게 해서. 근데 여기가 파트모스가 여기인데 안 나와요. 여기 캐롤라데스 제도라는 이 부근에 있거든요. 여기 아주 여러 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섬에 들어가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각 일곱 개에 있는, 여러분들 다 지도 드렸어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사이에 있는 섬에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본문이에요. 처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려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천사를 보내셔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십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이 글을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어제 앞에 계신 일곱 영에게서 또 성실하고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자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알파 오메가는 언제 쓰죠? 부활 때, 부활 초에 윗부분을 하고 아랫부분. 세상의 시작과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라는 걸 말하고 우리 교회의 전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마지막 말이 1장 8절이 그래서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하는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무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다음 안 읽습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아셨죠? 예, 제일 쉬운 건 에페소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쳐다봤더니 보세요. 나는 어떤 분이 목소리인가 들어봤더니 황금 등잔대가 일곱 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같은 칭호죠. 결국은. 근데 그러한 칭호가 나온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된 노새 같고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쥐고 계셨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습니다. 또 그분의 얼굴은 한낮에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묵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위엄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파트모스라는 게 좀 확대해서 지도로. 그래서 여기 일곱 교회가 이렇게 있었고요. 거기에 파트모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기 우리 신약성서에 편지들을 보낸 주, 지난번 봤죠, 여러분들? 주 아주 저거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불어닥친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불어닥친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를 타고 박해를 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참 놀라운 거는 우리 박해를,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없애려고 했던 그런 제국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수도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을 가셔서 거기서 순교하신 자리에 교회를 세웠다는 게 그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그래서 동방교회는 여기를 중심으로, 야, 봐라 말이지, 우리가 사도들이 발자취가 있었던 이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정통성이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였거든요, 원래 카톨릭이. 근데 이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갈라지면서 자연스레 동로마 제국으로 갈라지는 교회가 교리의 차이가 있어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오르토독스 정교회가 우리하고 교리가 틀려서 갈라진 게 아니라 꼴보기 싫어서 갈라졌어요. 예? 왜냐하면 십자성어도 우리는 사원 이렇게 같이 썼다고 이렇게. 근데 꼴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그냥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또 거꾸로 하던가. 반응 갖고 반응 갖고. 그리고 성체도 우리는 저기 누룩 없는 빵을 써요. 예? 그래서 그 면병이라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들은 누룩을 팍팍 집어넣어가지고 성체성사를 거행한다는 거예요. 그거 차이에요. 무슨 차이에요? 꼴보기 싫은 차이에요. 예. 무슨 교리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교황님께서도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가 안드레아와 베드로. 안드레아는 동방교를 나타내서 안드레아하고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저기 그 팻말을 해서 같이 화해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재밌는 거는 여기는 나중에 오르토독스가 중심이 됐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 서방은 전 세계로 나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앞을 보시고 범 굴에다가 범을 잡기 위해서는 범의 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박해하는 그 본거지에 우리 교회를 세웠는지 그건 참 신비로워요. 예. 그래서 우리 2000년 동안 누가 뭐래도 우리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하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비록 여기서 갈라져 나갔지만 우리가 갈라져 나왔죠. 이 사람을 뭐 다른 형제로 보지는 않고 한 형제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2세기, 3세기까지 하나였었잖아요. 같이 공의회도 했는데. 이게 그 파트모스 섬의 요한 수도원의 그 굴 안에 있는 건데 여러분 볼 때 되게 커 보이죠? 이게 얼마 안 커 조그만 돼서 요한 사도께서 여기서 파트모스에서 복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 그 자리를 성당으로 만든 거죠. 예. 이거 다 여러분 써드렸어요. 읽어보셔요. 예. 이거 겉에서 보면은 요런 데에다가 성당을 보니까 얼마나 커 보여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겉에서 볼 땐 작은데 들어가 보면 크잖아요. 예. 일곱 교회 편지 보는 거 이제 쭉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어요. 그 공통적인 거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폐허가 있는. 근데 여러분 거는 흑백으로 나서 죄송합니다. 예? 에베소 유적, 그러면 스미르나, 예. 그리고 베르가모, 여러분들이 다 나눠서 더 반복은 안 합니다. 그냥 지루하실까봐. 예. 그리고 사르디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유적지.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그 드린 자료에 그 웹 주소를 적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자리에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아셨죠? 예.
근데 우리 천주교는 너무 그런 자리에 좀 누가 했고 이런 건 안 써요. 그냥 굿뉴스 안에 들어가서 그냥 됐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그거 보고 이름을 쓰려든지 뭐 누가 했는지를 좀 쓰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이름도 없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래 썼어요. 근데 참 잘 썼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했는데 그 자료 보니까 한 12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본당 전부 다 불나겠다. 프린트기 하다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이제 봉인된 밀서의 개봉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장차 일어날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이제 예고다 해서 하는 거죠. 결론 좀 말씀드리면 이 봉인을 마지막으로 뜯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묵세의 대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지배받고 있던 막강한 로마 황제 세력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그 전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적 힘과 해군, 육군을 장악한 단 한 사람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바로 그가 누구예요? 네론 케사르. 아까 제가 히브리 말로 666. 얼마나 꼬리비기를 썼으면 그 사람은 666을 했겠어요. 천상예배, 이제 그 본문이죠. 그대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그 나팔소리 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리 오너라, 올라오너라,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다. 누구의 음성이에요? 어린 양의 음성인데 어린 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나는 곧바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어자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어자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이셨고 어자 둘레는 치옥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 보석 이름 보세요. 홍옥이 뭔지 나도 잘 모르는데. 예? 홍옥, 치옥, 벽옥.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석이 좋은가 봐요. 모르니까. 하늘의 환시, 봉인된 두루마리의 어린 양의 이제 그 내용이 그래요. 어린 양이 내가 쭉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은 바로 탈출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죽었던 그런 죽음의 세계를 이겼던 어린 양도 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메시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눈이 몇 개예요? 확실히 몰라도 일곱 개의 뿔과 열 개의 눈을 가진 그런 양 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능.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약에 가시면은 그 왜 제단에서 이렇게 그 저 제단 있잖아요. 제단. 이렇게 저 양 바치고 뭐 하는 그 왜 향 제단이 있고 번제 제단에서 그 동물을 바치는데 제단이 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것이 그 뿔을 상징하는 뿔. 하느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그쪽 팔레스타인에는 뿔이 하나의 그 권력의 상징에서 힘의 상징. 그래서 여기에도 그 눈이 일곱 개고 뿔이 일곱 개다는 건 뭐냐면 일곱이라는 숫자는 가장 완전한 숫자고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일곱 등자 안에 있는 제 천하를 말하는 그 천하를 살피시는 하느님 눈. 여기서 1404 제가 언제 한번 강론 때 말씀드렸어요. 14만 4천이라는 문은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진해 종교만 믿는 사람만 14만 4천인데 그러면 진해 교회가 14만 4천이 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티켓을 자기 교회와 산다고 그러는 아주 억지로 써요. 근데 원래는 14만인 건 여기 썼지만 12 곱하기 12에서 천을 합한 거예요. 천은 뭐예요? 완전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천. 천년 왕국수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14라는 건 뭐예요? 7에 배가 되는데 그렇게도 아니 7에 배가 아니라 12에 12 지파라는 뜻인데 원래 12라는 건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에 또 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숫자는 무한하다는 뜻도 돼요. 완전하다는 뜻도 되고요. 또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박해를 이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 예. 12 곱하기 12로 나가서 14만이 나간다. 이 일곱 봉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날 재앙을 묘사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묵시자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죽음, 예수님의 파견과 십자가상의 죽음이 인간의 역사 안에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징벌이 되니까 그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박해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잘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곱 봉인, 예. 여기 네 명 말탄 기사의 얘기 나오고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차례차례 나팔을 불면서 징벌의 재앙을 이제 알려줍니다. 일곱 나팔은 세상과 그의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유일무이하면서도 영원한 순간을 예고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 땅의 3분의 1이, 둘째는 바다의 3분의 1이, 셋째로는 강과 샘물의 3분의 1이, 넷째로는 전체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이 파괴로 되겠다. 예? 한편 본다면에서 언급되는 재앙들은 탈출기에서 나오는 재앙들. 그 재앙이 몇 가지예요? 10가지 재앙을 풀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기의 재앙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징벌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묵시록은 탈출기 시대의 재앙들을 일부 인용하여 하느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에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재앙과 심판을 하나하나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묵시록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어떤 경고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전승사적인 의미를 연결해서 바로 신약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연결되는 그러한 의미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참 결론이 름야를 했어요. 요한 묵시자는 사자의 모습은 뭐예요? 8장 17절을 보면은 사자는 동물의 제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아주 살해당할 것 같이 보이는 어린 양, 사자 앞에 어린 양은 어때요? 비교도 안 되죠. 어린 양은 초라하고 힘이 없고 연약해 빠졌지만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권력과 그런 우상과 또 세상의 권자도 사라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세상을 지배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연약한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자의 모습을 한 강력한 군대로 묘사된다. 그러나 반면 어린 양은 살해에 대한 것 같은 연약하고 매력이 없는 모습이다. 이는 초대교회 신자들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주 막강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로라르면 다 벌벌 떨어요. 그 앞에서 우리 교우들은 그냥 어린 양처럼 초라하고 힘이 없고 우리 교우들이 뭐 예수님 믿어서 뭐가 되나 이렇게 무기력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 요한 묵시록 저자는 그럴지라도 세상은 사라진다. 권력도 사라지고 세상에 좋다는 건 다 사라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느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 황제는 사자와 같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군대를 무장하고 있다. 그는 로마의 화려한 왕궁에서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지상 최고의 권력자이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힘도 없으며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요한 묵시록에 계속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그래서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알파의 오메가라는 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의 큰 권능을 지시고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셨으니 저희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일곱 번째를 하면서 메시아가 이제 등장한다는 건데, 요거는 다음 학기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요한묵시록의 주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묵시록 그러면은 거부감이 있고 괜히 두려움도 맞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바로 박해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꿋꿋하게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어라.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때로는 돈의 유력 앞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우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당장 보이는 돈이 대단한 유력인 것 같아도 그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은. 그리고 지금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연약하고 또 내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더라도 그것을 잡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돈은 권력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센 것 같지만 잡아봤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돈 이렇게 잡아보면 달러를 100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한 시간 쥐고 있을 수 있어요? 힘이 빠져서 못 쥐어요. 그리고 없어져요. 돈 100불 걸으려면 어떻게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시간이 뭐예요? 어떤 때는 몇 분 안에 다 없어지죠. 돈은 100불이 있든 100만 불이 있든 같은 돈인데도 우리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뇌로를 보고 벌벌 떠는 우리 교우들처럼 우리는 돈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의 꽃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더 달러의 위력을 더 강조하죠. 돈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근데 아니죠. 돈이 다는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돈 앞에 또 아부하고 절절매거든요. 그래서 요한묵시록은 받게 받는 그 당시 때뿐만 아니라 돈의 유력 앞에 절절매고 돈을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거기에 흔들지 말고 신앙을 지켜라. 신앙 지키는 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힘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새 땅과 새 하늘을 마련하시고 새 왕국을 건설하실 분이다. 신앙인들은 우리가 세월이 힘들고 또 살아가는 게 힘겨워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항상 용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항상 간직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묵시록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가지셨던 것 좀 다르죠? 예, 대답을 안 하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안 하실 줄 몰랐어요. 돈이 좋으셔요? 왜 돈 얘기하는 게 왜 가만히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